쪽이라도 좋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아유, 올해 첫 문어 낚시예요. 설렙니다. 설레서 버스에서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분들은 낚시하면 됩니다. 벌써 내리는 거예요? 사무장님 내려요? 25. 네. 내려. 자, 두 종류 낚시는 드랙을 풀 필요가 거의 없죠. 오늘 인트로 할 새도 없이 그냥 벌써 올라왔나 보네. 한 마리 손맛만 좋았네. 다요? 예? 아, 예, 그냥 뭐 그럭저럭 만드는 거라서요. 와, 이거 새로 산 게 제 상상을 초월해서 딱딱합니다. 아, 아주 좋은데요? 아, 흔드는 게 인재감이에요. 액션을 주실 때 추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많이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와서 덮치려고 해도 시간을 못 주니까 원줄만 흔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작다. 자, 예, 올해 쳤으니까 방생해주죠. 자, 큰 거 형아 데려와. 쭈꾸미 원합니다, 쭈꾸미. 문어는. 아, 저 정도 사이즈가 딱 먹기 좋은데. 자, 오늘은 화려한 게 먹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체로 그 앞에 수술을 붙였는데. 왜 자리를 바꿨어? 수술을 붙였는데 모자란 것 같으면 위에다가 또 하나 붙여야 되겠어요.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액션은 원줄만 흔드는 겁니다. 원줄만. 추가 땅에서 떨어지면 와서 지보다 힘이 세니까 휙 치고 나가요. 오, 빨리 감으시는 거 보니까. 오, 잡으셨어요. 그래도 드랙 멀리세요. 일단 드랙터 조정하시고. 드랙이 너무 풀렸네. 드랙 왔어요. 자, 쳤어. 아, 두 번째구나. 예, 드랙 한번 봐. 사이즈가 작긴 한데 봐서 살려주든가. 말이 너무 늘어나야 돼. 어차피 네. 안쪽으로 모르니까 안쪽으로 죽어. 예. 물을 살리신 분들은 반드시 물을 조금은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그렇고 조금만 틀어놓으면 물어가 살아요. 장난하면 죽어 봅니다. 자, 두 종류는 카운팅하는 재미가 있죠. 한 마리 방생 두 숫째. 여수 쪽에 문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정보도 그렇고 아직 완전 그 초반이라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수 했습니다. 두수. 낚싯대 좋네요. 솔티파이터 제로 아부가르시한데 빡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문어대가 빡대인 이유는 멀리서 날라와서 덮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옆에 숨어있다가 온다거나. 자, 한 수 더 했네요. 온다거나 아니면 돌 같은 데 붙어 있고 하면은 어? 아, 이거
예. 그런데 아무튼 날라와서 덮치는 경우가 있고 옆에 은신처 이런 데서 다리만 뻗어서 사냥하는 경우도 있는데 빡댈수록 처음에 느낌이 좀 묵직하다 살짝 더 들어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묵직한 게 확실하다 하면 순간적으로 챔질을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혹시나 애기를 잡고 다머지 다리로 은신처를 잡고 있으면 꺼내질 못합니다. 묵직하다고 단번에 확 쳐버리시면 빨판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묵직하면 위로 살짝 올려보시고 한 번 더 올려보시고 이게 입질이고 올라타 있는지. 근데 진짜 쭈꾸미와는 완전 다르게 물어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딱 보기에 쭈꾸미 사이즈인데 물속의 저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리때 휘어지는 맛이 있죠. 환수하셨네. 자, 네 번째. 오우, 요건 사이즈 좀 좋아요. 아이고, 고만고만한가? 꾸준히 나옵니다. 딱 400g 정도? 예. 네 마리. 어, 역시 문어는 저항이 손맛이 있어. 릴링하는 손맛. 오, 히트. 히트 히트. 이야.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 저한테 좀 껍질이 남은 데요. 잘 나오네요. 어, 아, 떨어졌다. 아이, 천천히 했는데. 다섯 마리 차 될 뻔 했는데. 아니, 그 돈 주고 하면 후킹합니다, 지금. 아니, 후킹을 제대로 했는데. 어우, 선장님, 이 정도는 나와요, 원래? 되게 잘 나오네요. 그래서 저겁니다, 그럼 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오, 이 정도로 잘 나올 줄 몰랐네. 아침이라 그런가. 지금 이제 메시지냐. 예. 30마리 줬어요. 아침 때 날 셀 때는 그래도 잘 나와요. 예. 나이스. 아니 막 한 세 번 우리가 먼저 세 번 흘렸어. 우리는 한 세 마리 잡았어. 어, 다른 배가 와서 한 번을 이렇게 7, 8마리 잡아보잖아요. 오, 잘 잡으시네. 우와. 하기가 싫어 그럼. 어, 이 정도는 나와주시면. 될 때 반짝이. 아, 반짝이 하나 더 달았다고. 물속 저항이 심합니다. 초반이긴 한데 여기저기서 많이들 올리셨는데 그게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선장님께서 배지를 잘 해주시네요. 흘릴 땐 흘리고 줄 잡아주실 땐 잡아주시고.
세비는 잠깐 보이시죠? 핀돌의 높이도 감안해가지고 총 5에서 7cm 정도 나오고요. 그 위에 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 저 기둥줄의 길이는 약 2cm 정도. 그러면 부력 조절을 한 애기든 아니든 간에 미끌림은 좀 덜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이동.
물이라서 그런지. 자작인데. 어, 맞았어. 스쳐네요. 여수에 거북 썼는데, 물을 계속 틀어주세요. 서해권처럼. 좀 안 나온다 싶으면 포인트 이동을 굉장히 자주 해주시고. 거의 서해권 배처럼 포인트 이동을 해주시네요. 여수는 항구도 참 아름답고, 아, 진짜 배를 타고 나와도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른 데 가도 경치는 여기저기 곳곳에 특색이 있고, 그 특색마다 아름다움이 또 다르지만, 아, 여수는 참 정말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포인트인가 봐요. 배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치기 할 때는 앞쪽에서 잘하네. 뚫지. 쓰레기는 다 배에 모아놓으세요. 예. 손맛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진짜 자주 해주신다. 여기는 그나마 물색이 좀 난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물색이 나와야 시인성으로 호기심이든 공격성이든 간에 와서 금할 텐데, 저 파는 곳은 완전히 펄물이었고, 여기는 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히트 같은데 천천히 가보시지. 치기를 하시는구나. 어우, 걸으셨어, 이번에. 걸으셨어. 어우,
사장님 천천히. 아,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고추장 얘기네. 되더라도? 이 앞에가 되더라도 되더라도? 물색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은 좀 탁한 살이 끝물이니까. 와, 와, 혼자 잡으셔. 장원이시네. 장원. 원투봉도 그 타오신 분들 브릿지에 일단 그 봉도 그 다 갖다 주시고요. 그 일부라도 그 갖다 가지고 가십시오.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아이고, 이걸 너무 말어. 왔던 곳 백하면서 들리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신 모양인데 네 마리 잡았습니다. 네 마리. 처음에 한 마리 작은 거 아주 정말 주꾸미 많은 거 방생해줬는데 이 네 마리도 방생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 보니까 주꾸미 같으면 미련 없이 그냥 작더라도 1년생이니까 이제 문어는 이렇게 작은 녀석들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람만 작아도 문어니까 올라오면서 묵직한 손맛이 있습니다. 처음에 방생한 것까지 다섯 마리 잡았네요. 수산청에서 발표한 그램수는 400g이죠. 이게 400g 무슨 100g, 200g 아무리 커도 한 250g 되겠고. 네, 뭐 문어는 일주일이 다르게 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어 가장 피크 시즌은 가을이죠. 가을부터 늦가을.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조금 이제 시작하니까. 에? 다섯 마리네? 여기요? 예. 여섯 마리. 여섯 마리에요? 네, 현재 시간 24시 20분입니다. 저쪽배도 같이 시간을 종료를 한답니다. 지금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기 쪽에서 9번 타신 분들은 지금 들어갈 동안에 천천히 체비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놀다 갑니다. 그 낚싯대 입대하신 분들은 그 체비만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 낚싯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포장하시면 되겠어요. 낚싯대 꽂이에 집에 가져가면 애들이 놀릴 것 같아. 오빠 쭈꾸미 잡아왔다고. 어우, 문어들은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마리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방생 처음에 한 마리 해주고 얘들을 보면 제일 큰 녀석이 한 200g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만 전해드리고 잘 놀다 갑니다. 오늘 총 5마리 잡았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